장애계단체 대표자들과 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고 바꾸어 나가야 할 정책에 대한 당선인들의 포부와 다짐을 약속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소식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리더스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제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장애인단체 대표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4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4년 동안 했던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4년 동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 대신 내고 다시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관심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의 기준도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강경숙 당선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조, 서미화 당선인은 당을 넘어선 화합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지 분야나 발달장애 분야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지만 여기 앞서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피하는 장애 쪽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장돼야 돼.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일을 여기 계신 우리 김혜지 의원, 최병현 의원, 우리 강경수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장애계 대표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지역 격차 개선, 장애 노인들의 요양기관 마련, 발달장애인 성인들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당선인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